그래서 약간 귀차니즘이 조금 더 심해졌다? 이제 나에게는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 이 크림 진짜 좋죠? 벌써 기분이 너무 좋네? 그냥 마스카라만큼은 난 티가 나야 돼. 근데 아마 나같이 좀 패키지의 노예, 향의 노예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재구매를 하겠지? 안녕. 오늘은 반말로 하는 영상이고 날씨가 너무 좋길래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해. 근데 보다시피 지금 진짜 안 보이려나? 아무튼 햇빛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발도 다 타게 생겼고 너무 더워서 모자를 좀 쓸게. 참고로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초록초록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들려. 그래서 내가 목소리 조금 키워가지고 최대한 잘 들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양해 부탁해. 좀 심각한데?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짜라란! 내가 공병템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왔어. 요것들은 내가 지난 11월? 12월 정도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거의 한 25통 정도는 모았는데 다 가지고 오진 않고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되게 마음에 들었다 혹은 재구매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애들만 모았어. 참고로 여기 한 80% 정도는 스킨케어 템들일 거고 한 20% 정도가 이제 바디, 헤어 혹은 메이크업 제품. 그럼 내가 무작위로 그냥 순서 없이 막 뽑아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 이거는 키노닉스의 클렌징 패드 제품인데 좀 익숙하지 않아? 내가 이미 영상에서 꽤나 딥하게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벌써 두 통을 더 구매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통 다 비우고 세 번째 통을 쓰고 있는 중이야. 가장 좋아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클렌징 패드 치고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 내 피부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더라고. 굉장히 많은 클렌징 패드가 이제 각질 정리도 함께 해주는 용도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엠보싱 처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나한테 따갑다 하거나 피부를 너무 막 붉게 해서 몇 번 쓰면은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이라서 손이 안 간다 싶은 제품들이 꽤 많았거든? 근데 얘는 엠보싱 면이 따갑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건 얘를 쓰고 나서 굳이 물 세안이 필요 없다는 거. 진짜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 그런 날 쓰거나 아니면 아침이나 낮에 운동 다녀오고 나서 굳이 막 다시 다 씻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 써주기 아주 간편해. 근데 사실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 내가 이걸 쓴 다음부터 얘가 너무 편리해가지고 물 세안을 자꾸 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귀차니즘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근데 그만큼 아무튼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아이야. 이건 입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더마토리의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 요 제품도 내가 다 비웠어. 그리고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크림 패드라고 해서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보습감이 좋은 아이가 있거든? 지금 그걸 써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았어. 좋았는데 막 엄청나게 그 코까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 우선 이게 거즈 패드다 보니까 약간의 그 거즈 특유의 까칠함이 있어. 뭐 심하진 않은데 난 그게 뭔가 그렇게 막 기분 좋진 않더라고,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아 물론 그 느낌만 조금 싫다 이거지 성분이나 뭐 내 피부에 이렇게 딱 얹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어. 대신에 내가 얘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아했냐면 닦아내는 용도가 아니라 메이크업하기 전에 한 3, 4장 얼굴에 올려서 스킨팩을 할 때 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우선 나는 아침에 좀 건조하기도 하고 살짝 붉음증이 여기 볼에 있거든?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오늘 약간 좀 건조한 게 눈에 보인다 할 때 한 오래 할 필요도 없어. 한 4분? 5분? 요 정도 올려두고 메이크업을 하면 훨씬 더 결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붉음증도 딱 내려가서 나는 그래서 그 스킨팩 용도로는 아주 좋더라고. 패드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아. 이제 약간 토너, 스킨, 퍼스트 에센스 요런 쪽으로 넘어가 봐. 이건 세 제품 다 에센스 제품이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게. 이거는 토니모리의 맑은 약속 퍼스트 에센스라는 제품인데 난 요걸 처음에 딱 썼을 때 그 미샤의 개똥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우선 주성분이 둘 다 쑥이고 아 되게 마일드하고 약간 진정되고 씻고 나와서 얘를 딱 바르잖아? 그럼 뭔가 심신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뭔가 그 향도 그렇고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막 순해. 근데 내가 요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가장 빨리 한 통을 비웠던 애 같아. 거의 한 달 만에 다 비웠나? 한 달 만에 이거 다 비운 거면 진짜 빨리 쓴 거잖아. 그 이유가 난 얘를 미친 듯이 많이 부어가지고 솜으로 스킨팩을 정말 자주 했었어. 내가 이거를 쓴 게 이제 겨울쯤이었는데 겨울에는 더 막 쩍쩍 갈라지잖아. 그리고 나는 완전 건성이기도 하고 솜에 왕창 적셔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어가지고 정말 축축하게 촉촉하게 해서 얼굴 전체 다 깔았는데 너무 나한테 효과가 좋더라고. 진짜 약간 수분감 이렇게 탱탱하게 좀 느껴지면서 붉은증도 너무 잘 완화됐고 그래서 좀 나랑 비슷하게 민감성에, 건성에, 붉은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에센스로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TLS라는 브랜드의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인데 나는 이 TLS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이제 처음 써봤던 거야. 우선 이 콤부차 성분 자체가 좀 나쁜 거, 뭐 노폐물 빼주고 좀 디톡스해준다 그런 의미로 아마 티톡스라고 한 것 같아요. 처음 써보는 브랜드라도 이 TLS라는 브랜드에 조금 이 호감도 그런 게 상승했던 것 같아. 근데 얘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제형도 그 찰랑찰랑 물 같은 그런 물 제형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적은 양으로도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졌다? 라고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그냥 씻고 나와서 닥터로 이렇게 솜에 푹 적셔서 올려줄 때 뭔가 되게 많은 양으로 내가 얼굴을 닦아내주고 있는 느낌? 그래서 사실 막 노폐물이 빠진다, 뭐 그렇게 디톡스 된다 이런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정말 수분감을 제대로 넣어준다. 그리고 아마 내 기억에도 이게 다 성분이 그 유해한 성분 없는 EWG 그린 등급 받았던 애거든?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그동안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많았는데 단 한 가지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토너나 에센스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되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잖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내가 마음에 끌렸던 제품 같기도 해. 그리고 다음 요것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 프리메라. 여기도 되게 순한 제품들 많고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 6-7개 정도를 써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던 것 같아. 이것도 약간 믿고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우선 내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요 두 아이와 조금 결이 달라. 얘는 좁쌀 여드름에 되게 효과가 좋았어. 우선 알다시피 나는 얼굴에 뭐가 막 가끔 한두 개씩 나는 타입이 아니라 꼭 얼굴에 한 개씩은 뭐가 항상 나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안에 크게 하나 뭐가 났거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당겨도 되게 아파. 아무튼 뭐 화농성 여드름이든 좁쌀 여드름이든 뭐든 그냥 뭔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쓰는 기간에 되게 놀라웠던 게 좁쌀 여드름이 싹 다 들어갔던 게 아직도 되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 물론 내가 약간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 하면은 쫙 루틴을 바꿔서 모든 제품을 이렇게 좁쌀 여드름에 내가 효과를 봤던 애들로 갈아타서 더 뭔가 시너지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얘랑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헤이네이처의 다들 아는 그 제품 그거랑 같이 썼을 때 나는 너무나 좋은 시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이거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좁쌀 여드름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은 한번 에센스를 이걸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방금 내가 헤이네이처 얘기했으니까 헤이네이처로 가보자. 지금 두 통을 이미 비웠고 한 통은 또 꺼냈고 이미 그 전에 내가 무수히 많은 통을 써서 이제 거의 한 8병? 7병 돼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주변에 이제 친한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마켓을 이 어성초 앰플로 연다. 그럼 나는 그냥 무조건 쟁여. 한 두 개든 세 개도 그냥 쟁이고 봐.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피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뭐가 난다, 특히 좁쌀 여드름이 난다 할 때 무조건 쓰고 있던 거 잠시 올스톱하고 헤이네이처 앰플을 바로 내 루틴에 추가를 하거든. 이제 나에게는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 근데 얘는 내가 너무 많이 말했지? 그러니까 넘어갈게. 이거는 시카고의 클리어링 버블 클렌저라는 제품인데 이게 내가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갖고 나온 거야. 그냥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 펌핑하면 끝나는? 고장도 남아서 거품도 약간 이렇게 나와. 원래 되게 풍성하게 윙 나오거든? 얘는 사실 쓴 지 거의 6개월째야. 근데도 왜 못 비웠냐면 얘가 내가 세면대 위에도 하나 두고 쓰고 욕조 안에도 두고 써.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지. 그 뜻은 내가 아침, 저녁 다 같은 클렌저를 쓴다는 얘긴데 왜 세안제는 좀 뽀득파
그리고 부들파로 나뉘잖아. 근데 나는 약간 부들파거든? 너무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많은 건성분들은 아마 뽀득을 아닌가? 이것도 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말은 잠깐 취소를 할게. 근데 아무튼 나는 뽀득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는 제품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얘가 딱 그렇더라고. 근데 얘가 거품이 되게 풍성하고 되게 부드럽거든? 그래서 아침에 이 클렌저를 사용해서 얼굴을 세안을 해도 정말 1도 안 자극적이야. 1도 자극적이지 않아. 같은 말 같아? 아무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뒤에 손상 민감 피부용이라고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만큼 뭔가 좀 순한 클렌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난 얘는 정말 무조건 추천을 할게. 이거는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어. 그리고 진짜 거기서도 되게 찬양을 했지만 이 크림 진짜 존재.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니뭐니 해도 제형과 발림성. 사실 나는 어떤 제품이나 크림을 볼 때 발림성과 제형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반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제형들을 갖고 있어서였겠지? 부들부들하면서 촉촉한데? 근데 약간 마무리감은 프라이머같이 약간 되게 실키하게 마무리돼. 사실 이런 제형이 아예 없다는 아닌데 진짜 이렇게 비슷하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나는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야. 그 마무리감이 끈덕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수분감이 유지가 되는데 발릴 때 엄청 부드럽고 가볍게 발려서 얘는 내 주변에 써본 친구들도 다 입을 모아서 제형 너무 좋다, 발림성 너무 좋다라고 칭찬했던 애야. 약간 민망할 정도로 나 새끼손가락 사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긁어서 사용을 했거든? 아무튼 요거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도 너무너무 좋고 우선 난 밤에 쓰기에는 약간 가벼워서 아침에 쓰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는데 여름에는 밤에 사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요거.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거는 이니스프리 아토수딩 5.5 로션이야. 얘는 바디 로션인데 크기 거의 깡패야. 짐승 용량이야. 그래서 이것도 진짜 진짜 오래 썼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여름에 정말 내가 이제 곧 햇빛에 쏘여야 돼서 너무 막 끈적거릴까봐 약간 두렵다 하는 날 아니고서는 그냥 사계절 내내 크림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특히 나는 바디 전체에 약간 듬뿍 바르는 스타일이라서 양도 좀 많이 쓰는 편이야. 근데 얘는 써도 써도 끝이 안 나더라고. 근데 내가 결국 한 3주 전에 얘를 다 비웠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선 얘는 정말 순딩이야. 저자극 약산성 로션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말 안 해줘도 내가 바르면 난 알 수 있거든?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바디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 향도 거의 없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끈적거림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근데 굳이 무겁다 가볍다를 논하자면 약간 가벼운 쪽에 속하긴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제형이 금방 날아가서 건조해진다?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정말 바디 로션으로 딱 좋은 그런 아이야. 나는 원래 바디로션도 향을 있는 거를 쓰는 사람이라서 요거는 허벅지, 종아리, 팔 요렇게 조금 면적이 큰데? 약 엉덩이 요 정도에 바르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향이 섞여있는 그런 로션들은 목이나 여기 가슴 주변 이렇게 앞쪽에 살짝 이제 바르는 것 같아. 그냥 얘도 그냥 푸푸푸푸 막 짜서 잘 썼던 그런 아이고 요거 보여줘야 돼. 이 일리윤의 프레쉬 모이스처 립앤 아이 리무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잘 지워지고 이것도 순하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대용량으로 샀거든? 이만한 약간 뭐 있어. 아무튼 되게 커. 심지어 그게 할인을 하길래 내가 두 개나 샀어.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화장이 잘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안 흔들어서 그런가? 하고 열심히 흔들었거든? 근데 뭔가 같은 건데 분명히 용량만 다른 건데 그거는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지금 쓰던 것만 다 쓰고 나는 다시 이 작은 아이로 갈아탈 거야. 내가 이 작은 아이도 두 통을 썼는데 얘를 쓰면서 아 리무버가 이렇게 안 자극적이고 눈에 막 들어가도 하나도 안 따갑다고? 하고 느낀 게 요거랑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랑 색깔? 아 폰드 그것도 내가 너무 잘 썼는데 근데 얘가 조금 더 나는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폰드는 조금 큰 면적을 이렇게 눈이랑 입술 지우고 나면 살짝 땡긴다?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정말 그게 적어. 그래서 몰라 내 피부에 얘는 너무 잘 맞더라고. 그래서 얘도 제 구매 의사 200% 완전 있는 그런 제품이야.
스킨케어는 다 끝났고 이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편집을 또 심각하게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거는 헉슬디의 핸드크림 벨벳 터치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아마 내가 뭐 왓츠인마이 파우치나 아니면 겟레디 윗미에서 이런 거를 챙기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아. 우선 나는 핸드크림을 고를 때 가장 1번 기준은 그냥 뭐니뭐니 뭐니 해도 향이야. 약간 향에 죽고 향에 사는 사람이라 약간 바디 제품도 그렇고 핸드크림도 그렇고 헤어 제품들도 그렇고 요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기능을 따지기보단 난 무조건 향파인 것 같아. 근데 우선 헉슬리라는 브랜드 자체 대부분의 향이 막 엄청나게 인위적인 그런 달달한 향이나 꽃향이 거의 없는 브랜드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요것도 완전 벌써 기분이 너무 좋네. 약간 진짜 너무 좋은 풀향이 나. 우선 내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이 풀향이 대체 뭐 때문에 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헉슬리 이게 보니까 내가 보통 좋아하는 향들에서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 게 좀 많거든? 근데 이것도 베이스 노트가 화이트 머스크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약간 풀향, 그 선인장 향은 이 탑노트에서 나오는 향인 것 같아. 근데 얘는 마무리감이 훨씬 산뜻해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단점도 사실 있어. 얘 보면은 이 튜브가 되게 뻣뻣해. 그래서 막 돌려서 짰을 수도 없고 그 이렇게 튜브 딱 짜내는 그 도구 있지. 그런 거 사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쫙 밀어가지고 약간 힘을 좀 써야지 될 것 같아. 그리고 30ml에 15,000원이야. 약간은 비싸지. 아 근데 아마 나같이 좀 패키지에 노예, 향에 노예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재구매를 하겠지. 아무튼 이거 나 너무너무 잘 썼고 또 하나는 이거 맥의 프롬웨어 컨실러 NC15. 여기에는 뭔가 꽉 차있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 다 써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겁나 더러워. 아 약간 창피한데? 이것도 내가 대학생 때부터 요거를 쓰기 시작해서 진짜 여러 통 비웠던 것 같아. 우선 얘는 진짜 극소량으로도 커버가 끝내주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 커버력이 진짜 좋은데도 되게 얇게 탁 올라가. 그래서 나처럼 컨실러가 필수인 친구들에게도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고 근데 얘도 뚜렷하게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짜서 쓰는 펌핑 타입이기 때문에 안에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좀 이게 꾹 누른다고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픽픽 이렇게 싸지면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 약간의 그 주름 끼임이 있어. 잔주름 사이에 끼는 거. 난 거의 한 열이면 아홉은 얘는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서 까는데 그래서 조금 넓은 영역에 바르거든. 그래서 더 잔주름이 잘 부각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색도 너무 좋고 커버력에 비해서 얇은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정말 맨들맨들 예쁜 피부 표현 해주는 것도 다 너무 좋지만 주름 끼임이 조금 있다는 게 아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나한테는 되게 최애템 중에 하나인 컨실러라고 할 수 있어. 요거 페리페랄 잉크 블랙 카라 롱래쉬 컬링인데 나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마스카라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마스카라만큼은 진짜 이렇게 빡 올리는 걸 좋아해서 더 이걸 안 했을 때 그 허전한 게 있는데 우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햇님 속눈썹이잖아? 근데 햇님 속눈썹의 가장 핵심은 오랫동안 그 컬링이 유지돼야 되거든. 이게 컬링 지속력도 진짜 너무너무 좋고 우선 나는 꾸덕한 제품을 약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약간 이게 묻었나 안 묻었나 싶은 마스카라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마스카라만큼은 난 티가 나야 돼. 근데 이게 바로 딱 그런 제품이야.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뭉친다거나 무거워져서 속눈썹이 빨리 내려온다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주변에 진짜 영업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래서 얘도 재구매해서 또 있는 제품이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다. 아이라이너. 나단 아이라이너를 고를 때 가장 1번이 아이라이너의 굵기거든? 나는 심이 완전 얇은 거를 가장 선호해. 잘 부러질지언정 굵은 걸로 오래 쓰기보다는 얇은 걸로 그냥 빠르게 소비하겠다? 요런 주의야. 왜냐면 나는 아이라이너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되게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 그리고 전체를 다 메우면은 또 답답해 보여. 그래서 진짜 조금 얇게 아이라이너를 그렸을 때 가장 내 눈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심이 얇은 애를 찾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훅훅 쓰는 것 같아. 얘는 토니모리의 백젤 스키니 터치 젤 프루프 라인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이고, 요거는 머지의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얘도 브라운이야. 우선 나는 블랙 아이라이너는 거의 점막 채우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다 그리곤 해. 근데 개인적으로 토니모리보다는 머지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할까? 번짐도 없었고 지속력도 더 좋아서, 그래서 아마 재구매를 한다면 이 머지를 다시 재구매할 것 같고, 아이라이너를 너무 빨리 쓰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 한 두 개 정도는 쟁여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끝! 다 비웠어. 나 뭔가 정말 많이 떠든 느낌이지?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공병을 모아서 이렇게 왕창 모였을 때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오늘도 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만나. 그럼